현대커머셜이 기아가 가지고 있던 현대카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. 이로써 현대커머셜의 현대카드 지분은 35% 가까이로 늘게 됐는데요. 현대커머셜 대주주인 정태영 부회장이 현대카드 지배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, 기아가 현대커머셜의 현대카드 지분을 얼마나 넘긴 겁니까? 네, 5%입니다. 기존에 기아가 갖고 있던 현대카드 지분이 11.5% 정도였는데요. 이 중 5%를 지난 6일 현대커머셜에 장외 처분했습니다. 총 1,100억 원 규모입니다. 이로 인해 현대카드 2대 주주인 현대커머셜의 현대카드 지분율이 34.6%까지 높아졌고요. 또 최대 주주인 현대차와의 지분율 차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. 네, 이번 공시가 정태영 부회장하고는 거래가 없었는데 왜 지배력 강화라는 시선이 나오는 겁니까? 네, 정태영 부회장은 현대카드에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아내인 정명희 현대커머셜 사장과 함께 현대커머셜 지분 37.5%를 보유하고 있는데요. 이는 최대주주인 현대차와 지분율이 같은 겁니다. 이렇게 현대커머셜을 통해서 현대카드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여기에 정 부회장의 우호세력으로 평가되는 푸본그룹까지 합하면 현대카드에서의 장악력이 더 공고해진 겁니다. 현대캐피탈까지 포함해서 현대차그룹의 금융 3사를 지배하던 정 부회장이 최근 현대캐피탈을 완전히 손에서 놓게 됐는데요. 그만큼 현대카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대카드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.